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적용하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향기 흘러넘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온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분의 부활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 4장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자식대에서 그 2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생기,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령이 됐습니다. 직접 창조한 인간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추방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죄에 대한 분노가 또 죄에 대한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죄가 왜 없었냐? 죄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문제 많이 듣지만 왜 무섭습니까? 그것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오늘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가정과 사회와 문명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발전, 또 번영, 축복,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 땅은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두 줄기가 쫙 갈라졌습니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가 이제 동시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은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지혜도 주고 그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줘서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고 또 여자의 후손은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뱀의 후손의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원죄의 시작이고 창세기 4장은 이제 자범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죄라는 씨가 인간에게 미쳤기 때문에 이제는 범죄, 즉 자범죄에 대한 열매들이 인간 삶 속에 계속 맺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성품이에요. 이걸 우리는 줄여서 죄성, 인간에게는 죄성.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죄성을 다스리는 힘이 생겨요. 그 성령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절제, 스탑, 절제하는 기능, 다스리는 기능.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절제라는 기능이 없이 다스림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 본능대로 삽니다. 우리 육체대로 살아요. 이게 사회에 나타난 죄악들 아니겠습니까? 본능대로 삽니다. 생존대로 살아요.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본능대로 살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한 23살 이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23살에 결혼한다는 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조선시대입니까? 100년대입니까? 이 문명화된 세계에서 23살이면 그때 공부할 나이예요. 결혼해갖고 애도 난 거야. 가정을 책임질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 아빠가 마음대로 사는 거야. PC방 가고 PC방에서 절도하고 집에 오니까 애가 우니까 애를 때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몇 개월 된 아이를 때린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사건 사고 아이를 때리거나 아이를 버리는 일 보면 다 20대 애들이에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다스림의 축복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은 숨어서 죄를 짓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능대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림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자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가인을 낳았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둠과 획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인류의 첫 열매를 얻은 이 하와가 아들을 낳자마자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획득했다. 누구를? 아들을. 지금 모든 산자의 어미가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이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내가 얻었다. 내가 획득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지금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뭐가 각인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옆에 있는 여자를 보고 하와라 이름 지은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 내 옆에 있는 이 여자가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될 여자구나. 이 여자의 후손이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하와,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가인과 하와의 마음에는 각인됐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원복음이 각인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혹시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얻었다 획득했다. 기대하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일 기대를 하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내가 드디어 얻었다 획득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은 이해해요. 지금 이해합니다. 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구나. 자,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제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름이 호흡, 허무, 공허, 하찮음. 아들을 딱 낳았는데 굉장히 허약하고 시원치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하찮음, 호흡. 우리가 말하면 추운 날 입김을 확 불면 쉬 사라지는 그 호흡, 입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들이 직업을 선택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직업 선택에서도 분명한 이유 있어요. 지금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이 땅은 에덴 동산하고 달라요. 땅은 지금 엉겅퀴와 가시를 냅니다. 수고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밭에 채소를 얻을 수 있어요. 하찮은 육체, 몸이 허약한 사람이 이 저주받은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를 제거하고 개간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부모의 기대가 있는 가인이 농사를 짓게 된 것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은 고기를 먹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은요 두 가지 용도밖에 없어요. 가죽을 얻든지 하나는 뭡니까? 제사용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출애굽 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세대는 뭘 깨달았습니까? 제사법을 알아요. 양을, 소를, 염소를 어떻게 제사하는지, 성막이 뭔지, 거기서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이해했을 겁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이제 드리는 제사.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사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분명히 압니다. 중요한 건 자, 세월이 지난 후에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는 이 생육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굉장한 많은 후손들이 번창했을까요? 근데 성경은요,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선택된 것, 구속사에 필요한 선택된 것들만 발췌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선택 기록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택 기록설 중심으로 적은 거예요. 아담이 930세를 향수했다. 얼마나 많은 후손을 낳겠습니까? 근데 아담이 낳은 것은 가인과 아벨과 셋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왜요?
선택 기록절이에요.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럼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곳곳에 번창되고 흩어졌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자 가인의 재물을 보니까 첫째는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땅의 소산. 누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아 목사님 학원 선생님 같아요 그러더라고. 학원 선생님. 첫째 봉을 잡았잖아요. 봉. 그리고 이제 스크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학원 선생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자가 종종 와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읽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 오는데 제가 즉각 답변을 못 하겠어요. 이걸 또 대강하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해서 확실한 문장으로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고 너무 많이는 보내지 마시고요. 자, 땅의 소산.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거든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저주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분명한 게 있어요. 땅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땅은 인간의 육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받으실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육은 벌써 타락했고 육은 죄가 있기 때문에 육이라는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이 죄성을 가지고 선행과 구제와 또 남을 도와주고 희생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 자체가 벌써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의 소산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구체적이지 않아. 성경은 구체적이거든요. 구원의 길이 정확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게 표면적으로 이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인데 진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왜 진짜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 받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성이 부족했을까? 대강 들었을까?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저주받은 땅에서 밭에 채소를 얻기가 쉽습니까? 엉겅퀴와 가시를 제거하고 경작하는 게 쉽냐고요. 사람들은 만만한 게 농사나 지어보지. 농사 접었어요. 우리 장인 농사 짓습니다. 하우스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이때는요. 농사라는 것을 누가 전수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지어본 적 있냐고요. 가인이 지어본 적 있냐고요. 배워본 적 있냐고요. 정성이 아닙니다. 정성으로 따지면 아벨은 따라하지도 못해요. 나 아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양을 통해서 고기 먹는 시대도 아닌데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잠이나 자고 돌아다니냐고. 정성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이걸 정성의 관점으로 대강 들였다. 이런 관점으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아벨의 재물은 왜 받으셨는가? 자, 보십시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한테 배웠을까? 누구한테 피의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웠을까? 저는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봅니다. 다른 말하면 아담이 그 아들 아벨과 가인에게 동일하게 전수했을 겁니다. 뭘 전수했을 거였어요? 본인이 가죽 옷을 입었잖아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한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분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대강 가르쳐 주지 않았을 거라고.
한이 있었을 거라. 왜? 본인은 에덴 동산의 실제 인물이었고 에덴 동산을 누렸고 자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가죽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 가죽 옷을 봤을 때 대강 받겠냐고요. 그걸 간직할 때 대강 간직했겠냐고. 우리가 말하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 보듯이 애지중지했을 거라. 그럼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쳐줄 거라고. 가죽 옷의 비밀, 피의 비밀을 가르쳐줬을 거라고. 누구한테? 아들들한테. 자, 우리가 아담이 분명히 자식들에게 심어준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복음을 아담이 듣고 믿고 자기 옆에 있는 여자를 향해서 하와라 이름을 지어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모든 산자의 어머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를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힌 것. 그럼 하나님이 보세요. 이 가죽 옷을 입혔다고 해서 양의 가죽을 벗겨서 이것을 말려서 피가 없이 깨끗하게 수리해서 정리해서 입혔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양의 가죽처럼 안 그랬을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혔을 거예요. 그 몸에 뭐가 묻었겠어요? 피들이 쫙 묻었을 거라. 느낌이 달랐을 거라. 동일하게 가죽과 양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피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인,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는지 아냐?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래요. 예물.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것이 뭐냐면요. 동일하게 첫사람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입니다. 아벨도 죄인이고 가인도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가인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받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끝납니다. 아벨은 받으셨어요. 성경은 뭐랍니까? 의로운 자. 같은 말이 의인이에요. 동일하게 죄인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누구는 죄인이요 누구는 의인이 된 것이 핵심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 재물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지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아버지에게 들은 게 있거든.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분이 와서 나를 속이게 해서 내가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는데 그 존재, 그 뱀의 그 존재, 사단이라는 그 존재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아버지가 강하게 아들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걸 아벨이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들은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믿음을 안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인간은 부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과 동시에 인간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지금 말하면 아벨도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받았다는 것은 아벨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림자만 잡아도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데가 누가 있어요? 한국교회 예배 안 드리면 다 드리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예배를 정성껏 드린다. 예, 정성껏 드려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예배를 대강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의 차원, 수고의 차원, 준비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알고 믿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율법이 뭡니까? 아, 2000년 전에 율법은 613개예요. 그럼 613개 율법을 아냐고요. 두 번째, 율법의 정의가요. 율법은 100%입니다. 613개 중에 612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으면 그건 율법을 범한 거가 돼요. 율법이 뭔지 몰라서 그래.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자,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 6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갈라디아에 그렇게 많아요. 왜 많을까? 왜 많을까? 이걸 내가 지금 깨달았다. 로마서에도 많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 오순절 지키러 오다가 거기서 복음 받고 로마로 가서 자기들 자체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기간에 고린도 지역에 내려가거든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편지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를 불러다가 좀 대신 보내달라 해서 가이오가 그 편지를 받고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는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지역에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오, 그 밑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한,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 이고니오 성도들, 루스드라 성도들, 더베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만이 의롭게 된다는 걸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합니다. 어디서?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때 그가 회당이라는 건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 증거할 때 바울은 구약의 모든 부분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쫙 인용하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바라봤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라 이거예요. 이때가 여러분들 거의 AD 48년 전이에요. 예수는 18년 전에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된 인물이라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18년 전에 처형된 신성 모독죄로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게 아니라 부활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길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바로 18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라고 표현해. 그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만이 죄사함받고 예수라는 사람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확 일어난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말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한쪽에서는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서 의롭다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 했던 메시지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된다. 그런 이거를 읽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우리가 읽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거절했던 극단적 유대인주의자들이 얼마나 바울을 추격했습니까? 죽이려고 왔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요, 돌로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로 친다는 것은 아무나 아마 열받는다고 돌 치는 게 아니에요. 성범죄자, 우상숭배자, 가늠한 사람.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죽일 때도 성 바깥에서 죽이는 겁니다. 절차가. 근데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얼마나 미웠던지 보자마자 성 안에서 돌로 던진 거예요. 그리고 끌어서 던져버린 겁니다. 죽은 줄 알고. 그걸 갈라디아 성도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 이 의롭다라는 용어가 우리가 듣는 거하고 갈라디아 성도가 듣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여러분. 암 환자가 암 얘기하는 거하고 건강한 사람이 암 얘기하는 거하고 같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2000년 전에 그 가슴으로 읽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그러면 이건 공부에 끝나요.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냥 뭐 갖고 다니는 성경. 요즘에 스마트폰이라 뭐 성경 갖고 다닙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당연히 재물이 증거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것에 대한 비밀이에요. 왜 첫 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성경에서는요, 이 첫 것에 대한 비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곡식의 첫 것,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가문의 첫 것, 땅의 소산의 첫 것,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첫 것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하게 열심 구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첫 번째가. 어떤 믿음이냐? 아벨의 제물을 왜 받았느냐? 제사보다 제물보다 선행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의 제사. 왜?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 된다. 세 번째는 첫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이었지만 의로운 자라 인정해 준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인격, 우리의 윤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6절, 7절에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함은 어찌 됨이냐? 왜 분했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정성 없이 대강 들어서 하나님이 분하면 이해가 돼요. 왜? 내가 대강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 없이 했기 때문에. 최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닌 일이라니까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경작해서 그 밭에 그 땅의 소산을 드린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드렸더니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해요.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물어봅니다. 왜 분하냐? 왜 네가 열받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 선이라는 말은요, 결국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올바르다 이 말은 너도 네 동생 아벨처럼 바른 온전한 제사를 드렸으면 내가 받을 텐데 왜 그렇게 못 드렸느냐. 지금 가인은요, 온전한 제사가 뭔지 몰라요. 그냥 정성껏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하나님이 받을 짓을 착각한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점이에요. 그렇게만 가르쳐.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가르쳐. 근데 더 중요한 게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누군지 알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의 예배를 받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죠?
그게 빠져버리는 것은요,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해도 받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물을 받는 거예요. 그는 온전한 제사가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말, 지금 죄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거든요. 지금 이 구절에 죄 세 번 나와요. 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 사나운 짐승이 웅크리고 있으면서 지금 공격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너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나운 짐승처럼 죄가 문에 웅크리고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 공격을 방어하고 견지하라는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이에요. 죄는 너를 원할 것이다. 죄는 너를 공격할 것이다. 너를 죄를 짓게 할 것이다. 너는 죄를 다스려. 이 말은 죄가 공격해오면 너는 그걸 방어해라. 스스로 다스려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얘기한 거. 왜? 감정이 이렇게 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화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이 화가 여기까지 오면은 이게 폭발하거든. 그러니까 죄가 지금 짐승처럼 너를 공격하려고 있으니까 너 빨리 그걸 다스려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방어해야 된다. 지금 충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독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거 들으면 그걸 우리 상처라고 하거든요. 이 상처가 이 가슴에 딱 와서 이게 나중에 독이 돼요. 독. 그 독은 나중에 입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인생에서 좋은 거 봐야 돼요. 아이 인생에서 좋은 거 들어야 돼요. 아이 인생에서 좋은 걸 누려야 돼요. 그래야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없어요. 너무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거 듣고 안 좋은 거 경험하면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표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하지만 결국 그 독이 여기 쌓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처녀총각보다는 우리 연령층이 고령화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대부분 이제 자녀를 어떻게 결혼시킬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실 때 그 나타난 그 표출된 모습만 보고 선택하시면 안 돼. 너무 찬양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따는 거예요. 교회 헌신을. 그 표면적만 보면 안 되고 아예 인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치유받았는가? 부모님이 누군가? 뭘 봤나? 뭘 들었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사람은요, 각인됩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삽니까? 생각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각인된 대로 사는 거예요. 각인은요,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 왜? 벌써 뿌리를 내렸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완전히 성령의 강한 물로 도려내지 않고서는 못 바뀌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 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이 아이의 이 정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이는 답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책임 있게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 지금 의식하며 살아야 돼. 아내를 의식하고 남편을 의식하고 자녀를 의식하고 좀 본능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모로부터 들은 거, 부모로부터 받은 거, 그걸 그냥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자가 그런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연애할 때는 창조 원리가 연애할 때 사람이 좋아야 이게 연애를 하잖아요. 저 남자가 아니면 저 여자가 아니면 죽겠다. 그때 우리 인간에게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답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 물질은요, 연애할 때 나온답니다. 또
중독에 빠진 사람한테도 이 도파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은 진짜 잠 안 자고 3일 동안 도박할 수 있대요. 왜? 그때 강한 도파민 물질이 오면은 그게 즐겁대요. 즐겁답니다. 그 중독자에게 이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연애 때도 나옵니다. 근데 자, 연애가 끝나고 결혼하면 딱 6개월이 지나면 이 물질이 사라진대요. 6개월 되면 딱 사라진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그때는 본능이 나온답니다.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본능이 뭐냐면 어머니의 혀래요. 부모님의 혀. 이 말이 뭐냐면 어릴 때 부모님이 나눴던 대화들, 그 혀를 통해 나온 대화들이 그 자녀에게 각인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제일 많이 싸울 때가 되면 이 도파민 물질이 사라지는 6개월부터 전쟁입니다. 전쟁. 6.25 전쟁, 6.25 전쟁이에요. 그 고비를 쫙 넘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혼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끝내는 거예요. 왜? 도파민 물질이 살았으니까. 이제 본능의 혈액으로 살고 본능대로 사니 이게 됩니까? 맞습니까? 성격이 맞습니까? 배경이 맞습니까? 저도 21년째 살았지만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맞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냥 나 같은 사람 하나 더 있으면 피곤할 것 같아, 가장. 안 맞는 게 좋아요. 안 맞아요. 음식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참 안 맞아요. 그 어른은 그러잖아. 맞춰 살아야 된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맞춰 살 필요 없어요. 그냥 각각 살면 돼.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으면 인정 주는 거예요. 아, 성격 급한다. 인정해 줘. 저는 걸을 때도 그냥 뛰어가지 걷거든요. 우리 딸하고 와이프는요 거의 등이 젖혀졌습니다. 조금만 밀면 넘어져요. 둘이 꼭 손잡아요. 남북 이상 가져가듯이 꼭 손잡고 등을 너무 답답해. 먹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근데 그게 또 매력이 있어요. 왜? 사람이 다른 것을 보면 매력이 있거든. 똑같은 거 보면 지루하거든. 매일 순간마다 다른 모습이 드러나니까 날마다 신선합니다. 이런 것들은 꼭 전해주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한다. 속삭이는 거. 뭘 말했을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고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열받아갖고 지금 가인이 열이 받았는데 동생한테 말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한답니다. 이것도 아닌 거. 여러분 고민 안 하잖아요. 뭘 말았든 나와 관계 없잖아요. 나와 관계된 게 고민이 되지. 뭐 아벨이 가인이 아벨한테 얘기한다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학자들은 관계 있어요.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보니까 두 가지로 봅니다. 뭘 말했을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책망하고 충고했던 부분을 동생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런 견해가 있지만 두 번째 견해가 더 많아요. 뭡니까? 들에 가자. 근데 죽이려고 들로 가자. 자,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경은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 존재,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이 뱀을 이용했듯이 가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뱀도 알고 있거든. 사단도 알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선고를 알고 있어요. 나를 심판할 것이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나를 심판한다고 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사탄이 가인을 이용해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경고했거든요. 경고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사나운 짐승처럼 너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공격할 태세가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말은 그런 걸 보고 절제하고 방어해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 인간이요 그걸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분노에 차면
못 알아들어요. 상처받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얘기하지만 육신으로 다쳐버리고 분노에 차버리고 상처로 차버리면 그 경고의 메시지, 교훈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 하나님 나의 이 상처의 기호와 눈을 씻어주시고 고정관념을 씻어주시옵시고 선입관을 씻어주시옵시고 선포되는 하나의 말씀이 어쩔 때는 교훈으로 올 것이고 어쩔 때는 책망으로 올 것이고 어쩔 때는 꿈과 희망과 소망으로 올 텐데 100% 다 받아들이게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죽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죽였다고 말합니까?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주먹으로 죽였다는 말이 않고 도구를 향해서 죽였다는 것은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분노가 왜 우리에게 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분노가 오는 거예요. 그 분노는 처음에는 가슴으로 묻어둡니다. 참습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폭탄처럼 터져버려요. 그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노가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갖고 앞차가 늦게 간다. 크락션을 울리고 더 늦게 간다. 세워! 세워! 이 이름인데 세우래. 뭐냐는 싸우자는 거예요. 이래 이래 이래. 나도 몇 번 당했거든. 이러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세우라는 거예요. 세워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예요. 다행히 한국은 총이 없어. 다행이지. 이 민족이 총이 있었으면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그냥 싸버려, 싸버려요. 정말 감사해. 우리 민족이 총이 없어서. 이 급한 민족이 총이 있었다. 제가 볼 때는요. 세계에서 사건 사고 제일 많은 거, 총기 사고 제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급하잖아요. 저도 몇 번 뒤었어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내려올 때 뚜껑 열고. 여기 많이 뒤었다고 이게. 여러분. 버스가 오면요. 딱 멈춘 다음에 타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 버스가 오면 같이 내려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택시 올 때. 먼저 도로에 내려가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엘리베이터 타보십시오. 눌림 그 버튼이 폐였어. 얼마나 눌렀던지. 보이지도 않아. 우리 아파트도요, 열림 버튼이 글씨가 사라졌어. 이게 닫힌 버튼. 열림 버튼은 뚜렷하게 글씨가 나왔는데, 닫힌 버튼은요, 없어. 얼마나. 나도 엘리베이터 타면요. 4층이거든 집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분노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의 본능, 우리의 이 분노, 우리의 상처를 이렇게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렇게 조명해 주는 시간. 내 어둠을 보게 하는 시간. 아내가 지적하고 아내가 잘못된 점을 얘기하면요, 분노만 차거든, 사람은. 근데 말씀이 조명해 주면 다 보여. 나의 상처, 나의 분노, 나의 부족한 분, 이게 다 보여. 그래서 회개가 되고, 그래서 스스로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갱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조명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이 부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이 말은요.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을 향해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인간은 죄를 짓고 숨어버리고 죄를 짓고 은둔 생활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고 가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이 가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 아우 아벨이 어디니냐. 그때 가인은 하나님 내가 분노에 차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죄성,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듯이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분노에 찬 고백이거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근데 성경은요, 가인에 대해서 언급한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요한일 3장 12절을 보니까 요한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잡혔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다. 악한 자에게 잡히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이성을 잡고, 악한 자가 감정을 잡고, 악한 자가 자유의지를 잡으면요, 인간은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린다. 이 말은 호소하다. 이건 살려달라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문학적 표현이에요. 네 동생이 지금 살려달라고 애를 쓰는 걸 내가 듣고 있다. 이거 이제 모세가 지적인 사람이고 왕족이다 보니까 이 문장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문학적 표현이에요. 성경도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를 이제 학교 가면 공부하거든요. 한 달 동안 헬라어를 죽어라 공부합니다. 아침 8시부터 매일매일 시험, 헬라어를 이제 막 공부해, 공부 매일 시험 봐. 그리고 헬라어가 딱 한 달 끝나면요. 이제는 성경,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신약 성경을 이제 공부합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뭐냐? 신약 성경 중에서 베드로 전서입니다. 무슨 말이죠? 베드로도 본이 기록한 게 아니고 베드로 전서도. 누가가 대필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장이 단순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딱 문장이 아주 공부하기 편해. 근데 헬라어가 고급 단계가 있어요. 고급 단계요. 진짜 고급 단계는 어디 보느냐? 바울 서신 봅니다. 그 중에 로마서를 봐요. 한글로 된 로마서의 강해도 어려워요. 그러니 이 바울이, 이 모세가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학문적이고 얼마나 문학적 표현을 잘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1절 15절에는 이제 가인에게 내린 형벌입니다. 뭐랍니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보다 더 심각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담은 너는 종신토록 수고야 소산을 먹는다 얘기했는데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땅 자체가 너에게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유리하며 방어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 벌이 너무 무거우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형편성이 맞지 않습니다. 불만의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은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판결이 과합니다. 이렇게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종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될지라 무릎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당시의 정황상 가인이 땅에서 떠돌아 다닐 때 그를 만날 자가 과연 있었겠는가? 자, 가인이 태어나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이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은 930세를 향수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왕성한 번식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후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속사의 흐름상 필요한 인물만 발췌하는 선택 기록서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결혼 상대자들 다 어떻게 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약간의 근친상간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 시대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표를 줍니다. 그 보이는 평가에 하나님이 딱 찍어놓은 거예요. 인을 쳐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간이 얘기했지만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 말은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살아생전에 좀 깨달아라. 방황하면서 좀 깨달아라.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라. 너가 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한번 깨달아라. 이 말 속에는 깨달은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거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5장은요.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계보가 나오지만 여기는 이제 뱀의 후손이라는 이제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가인부터 자, 두발 가인까지 우리가 말하면 8대 손까지 나와요. 8대. 가인은 빼고 나머지 7대 손까지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됐습니다. 그게 뭐죠? 히브리어로 톨레도토라는 족보로 된 거예요. 우리는 50장까지 편하게 읽지만 원래는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이 말은 족보를 통해 형성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의 족보냐 뱀의 후손의 족보냐. 성경은 대부분 창세기는 여자 후손에 대한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처음으로 뱀의 후손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가치 없는 족보입니다. 그러나 이 뱀의 후손,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문명과 발전을 이룬지를 보셔야 돼요. 온통 관심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육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문명을 발달합니다. 문화를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도시를 형성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말한 복음을 깨든 하나님의 자녀들, 237의 비밀을 아는 자녀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나가도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놀 게 없어요. 밥 먹는 거 외에는 놀 게 없어요. 제가 저번에 그 저녁, 토요일날 저녁 시간에 홍대를, 코로나 터지기 전에 홍대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차가 이렇게 막히더라고, 6시, 7시에. 왜 막힌가 했더니 가는데요,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막 줄을 20m, 30m에 막 서 있더라고, 어디 골목길에. 막 줄 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맛집인가 봤더니 보니까 도로에 프랭카드가 있는데 크롭데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 그날 뭐 만 원인가 2만 원, 3만 원 주고 토요일날 사면 그 표 가지고 홍대에 있는 클럽을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세상이에요. 왜? 놀 게 많아, 볼 게 많아, 가지고 싶은 게 많아. 그 여러분들 진짜 복음으로 뿌리를 못 내리면 아이들이요,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진짜 열등식에 찌들어버립니다. 왜? 세상은 세상의 씨앗,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젊은 아이들 가지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다른 말 하면 소비 지향적으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소비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오는 거, 불평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댓글을 쓰는 아이들 보면 20, 30대예요. 아니,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든, 아, 연예인이 뭘 먹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욕하고, 옷 가지고 욕하고, 무슨 말만 하면 욕하고, 왜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다냐고. 다 20대 아이들, 30대. 이게 뭐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자기는 갖고 싶은데, 자기는 소유하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입고 싶은데,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겠습니까? 가정은 정상적으로 하겠냐고요? 자녀를 정상적으로 가르치겠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 가진 자녀들은 결국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롯 땅, 롯이라는 건 뭡니까? 방황, 유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지요?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성을 쌓았다. 이 성이라는 것은 성읍, 도시입니다.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유리하며 방어하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나도 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도시 성읍을 만들어서 나도 편안하게 안락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극치를 하나님을 떠난 뱀의 후손들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1대부터 어떻게 합니까? 7대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대는 가인입니다. 2대는 에녹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 자, 여자의 후손에 보면 에녹이 있거든요.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에녹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처음 얻는 아들이거든요. 이름을 받침.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하며 방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당당하게 성공하며 살 수 있다. 이 일에 내 아들이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게 받친 거예요. 인본주의의 시작이죠. 3대는 일합니다. 이름 자체가 도망자, 도피자. 4대는 무야엘이에요. 쓸어버리는 자. 이름 자체에 그 인생이 있거든요. 그 쓸어버리는 자, 무야엘의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무야엘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마인데 이 마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기록이 됐거든요. 그게 뭐죠? 쓸어버리되.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말렉 후손들을 도말시키는 데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마하가. 자, 다섯 번째 아들이 무두사엘입니다. 또 여섯 번째가 라멕. 이 라멕에 대해 성경은 강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라멕이 이랬듯이 강한 자, 정복자, 가장 악한 열매를 취했습니다. 라멕 시대 두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일부 일처의 신성한 결혼 제도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다와 실라를 얻었습니다. 근데 아다와 실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첫째 아내 아다 이름의 뜻이 장식한 자, 꾸민 자, 두 번째 아내 이름이 실라인데 딸랑거리는 자, 이성을 향해 유혹하는 우리가 꽃뱀이야. 그러니까 두 이름 자체가 굉장히 음란성을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남는 것은요. 폭력성, 세속성, 음란성이라고. 자,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람에게 노래입니다. 두 아내를 향해서 노래하는데 무슨 노래냐면 살인에 대한 노래예요. 살인에 대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걸 지금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나를 죽인 자는 77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해요? 보복행위와 살인행위는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인에 대한 노래거든요. 자, 그러면서 라멕이 첫 번째 아내 야다를 통해서 아다를 통해 아들을 얻는데 첫째 아들이 야발입니다. 자, 야발에 대해서 성경 뭐랍니까? 목축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잘 보면 아벨이 최초의 목축업하는 사람의 시초예요. 그렇죠? 양치는 자였다. 그게 목축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미크넷이라는 히브리 사용했는데 이게 뭐냐면 천막을 고하면서 양을, 소를, 짐승을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 그러니까 상거래하는. 대단하죠. 이걸 통해서 이 가문이 어떻게 해요? 경제적 정착, 경제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유발. 수금과 퉁소를 부는 음악가.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관능적이고 세속적이고 태폐적인 음악이에요. 왜냐하면 퉁소의 히브리 언어가 아가부에서 유래한 우가부라는 용어를 썼는데 우가부가 뭐냐면 사랑에 빠지다, 관능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실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의 두발가입니다. 이 두발은 뭐죠? 가인 플러스 두발. 그 두발은 넘쳐흐르다, 번식하다. 다른 말 하면 나의 조상 가인의 시대에 올 것이다 이 말이야.
가인과 두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인의 후손들이 번창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인의 죄성이 가장 강하게 나온 게 뭐냐. 라멕의 아들 두발 가인 때부터 죄성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왜냐, 두발 가인이 철 연장이나 철 기구를 만든 조상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연장이나 철은요, 건전한 농기구가 아니라 전쟁 도구에 쓰였던, 아버지가 사람을 죽일 때 쓰였던 그 도구거든요.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전복전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후손이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니므롯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온 겁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변을 통일했던 니므롯. 그가 세운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자, 야발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했죠? 성경은 목 취급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거래요. 천막에 거하면서 짐승을 거래하는, 매매하는, 그걸 통해서 재산 축적의 길을 만든 자. 자, 불신자가 가는 길이 인생이 있어요. 불신자는 첫 번째 뭡니까? 인생의 전부는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에 인생을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유발, 향락과 즐거움의 길을 이끈 자입니다. 돈이 있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되면 사람은 두 번째 길을 가는데 음악과 문화를 통해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세속의 문화는. 여러분. 세 번째, 두발 가인입니다. 전쟁 도구를 통해서 정복의 길을 제시한 자거든요. 이 두발 가인,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것, 정복 전쟁을 통해 희열을 느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명예와 권력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흘러가요. 돈이 주어졌습니다. 너 소망이 뭐냐? 돈입니다. 돈을 얻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허무해. 이제 문화를 통해, 음악을 통해, 예술을 통해 사람들은 마음의 만족을 얻어요. 근데 이게 만족하느냐, 마음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사람은요,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이제 없는 자, 또 반대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걸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요, 하나님을 떠난 세속화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언약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 렘넌트들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며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모든 분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을 걸고 237에 생을 걸기를 원하는, 또 우리의 가정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도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가문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